23번은 또 뭐가 문제냐? 난 지금 초이스 먼저 보아하니 few any little much 이거 보니까 우리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문법 싸움은 일단 요거죠. few하고 little. 아, 이거는 countable. 이거는 uncountable. 그리고 few하고 little은 둘다 부정적으로 해석한다. 거의 없다라고 해석한다. 라는 정도 챙겨지고, 그 다음에 any 같은 경우에는 떠오르는 문법 지식이 뭐 있을 거예요. 이거는 부정, 의문문 이런 거 강조에 사용된다. 머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난번에 수업했지만은 비교급이나 최상급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정도.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blank equal to예요. 그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에 대해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내용을 이제 봐야겠죠? despite 있습니다. 이거 네 번만 치세요. despite. despite 뭐죠? 뭐뭐? 임에도 불구하고 품사가 뭐죠? 품사? 이거 전치사입니다. 같은 거뭐 있어요? in spite of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뒤에 뭐가 나온다? 명사구가 나오죠? 반면에 같은 뜻인데 같은 뜻으로 접속사인 거뭐다 아시는 거니까 뭐 있어요? 다 아시잖아 뭐 모른 척하지 마시고 양보를 나타낸 접속사 예 올도 있죠 올도 또 도우 있죠 그리고 또 이븐 이프 있죠 또 이븐 도우 있죠 얘네들 뒤에 뭐가 나온다? 주어 동사 나오죠? 얘네들이 다 뭐다?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 or 전치사다 라는 거. 자, 이거는 이제 우리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데 탭스도 되게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 이 전치사랑 접속사 구별하는 거를 여전히들 잘 못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기도 하는데 이 문제는 이제 요건 아니었었고 despite repeated warnings about her poor grade. 그러니까 반복되는 경고예요. 그녀의 낮은 등급에 대한 반복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콤마 있으니까 테리는 보여줬습니다. blank effort to improve. 그러니까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1도 안 했다. 이런 말이네요. 자, 그러면은 effort는 이거는 셀수 있다 없다? 셀수 없어요. 셀수 없으니까 이제 few 지워야겠죠? 남는 거? 예. 리틀이네요. 답은 C. 오케이? 끝.